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성공의 달콤한 추억을 잊지 못하는 정치권, 언론계, 문화계 등 각계 저질 좌익 세력이 윤석열 현 대통령도 비슷한 수법으로 탄핵시키고 임기 중 대통령에서 쫓아내 자신들이 다시 권력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탄핵 때 이들의 노골적으로 부하 내동에 문재인 정권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정권 출범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현 국민의힘 일부 세력과 조선동아 중앙일보 및 계열 종편방송 등으로 대표되는 제도권 언론 등 각계의 기회주의자들도 당시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자유우파 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언론인 중 한 사람인 유건일 주필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안의 진성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각계 범자유보수 우파는 두 번 다시 비좌파 정부가 혁명적인 방식으로 타도되는 일이 없도록 몇 개 공동인식 정도라도 합의할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 주필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생애각으로 극좌 세력과 기회주의 정파와 언론들, 이재명 지지 팬덤 무리의 각종 공갈과 공세, 요구를 한치의 후퇴도 없이 거둬차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한동훈 국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안의 진성 자유주의자들, 범자유보수 우파에 의해 정치적 불신임을 받아 마땅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국힘의 진성 자유주의자들, 범자유 보수 우파는 한동훈 대신 강력한 공동의 장수와 그의 팀을 설정하고 밀어줄 필요가 있으며 범자유 보수 우파는 원외투쟁에서도 결단코 밀려선 안 된다면서 내란에서 지는 자유 우파는 설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제언들은 저질 극좌 세력과 기회주의 세력의 야합을 통한 제2의 내란 사태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경청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먼저 최근 뉴데일리를 통해 공개한 칼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안에 어쩌면 일부 남아있을 진성 자유주의자들, 범자유 보수 우파는 출정할 때다. 지금 극좌 플러스 기회주의 탄핵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려 온갖 가짜 뉴스로 홍위병들을 선동하고 있다. 극좌는 소위 민족 해방, 민중 민주주의 혁명을 위해서 그런다. 기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그런다. 이들은 우익 정권이 막강할 때는 그쪽에 영합한다. 반대로 좌익이 강해졌다 싶으면 재빨리 그쪽에 추파를 던진다. 우리도 우파 아니다라며 양쪽의 힘이 엇비슷할 때는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한다. 때론 알통을 드러내고 내 말 듣지 않으면 혼날 터라고 공갈도 친다.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통령도 골탕 먹인다. 이들은 지금은 은연중 이재명 편을 들어주는 듯 신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깔아뭉개는 중이다. 우선 만만한 김건희 여사부터. 문제는 대중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컬트 현상이다. 유권자의 절반이 이재명과 그 일당에게 표를 주었다. 극성 지지층의 팬덤 정치의 산물이었다. 결국 극좌 혁명꾼들 플러스 기회주의자들 플러스 감성 팬덤의 3자 연합이 작금의 한국 내란을 도발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국민의힘 안의 진성 자유주의자들 플러스 범자유 보수 우파는 두 번 다시 비좌파 정부가 혁명적인 방식으로 타도되는 일이 없도록 몇 개 공동인식 정도에라도 합의할 순 없을지. 1.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생애각으로 극좌 플러스 기회주의 정파와 언론들 플러스 팬덤 무리의 각종 공갈, 공세, 요구를 한치의 후퇴도 없이 거둬차 버려야 한다. 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국민의힘 안의 진성 자유주의자들 플러스 범자유 보수 우파에 의해 정치적 불신임을 받아 마땅하다. 3.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진성 자유주의자들 범자유 보수 우파는 강력한 공동의 장수와 그의 팀을 설정하고 밀어줄 수는 없을까? 과거 이런 위기 땐 공동투쟁기구가 생기곤 했는데 요즘 자유우파는 이런 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면 기적이겠으나. 4. 범자유 보수 우파는 원외 투쟁에서도 결단코 밀려선 안 된다. 내란에서 지는 자유우파는 살 자격이 없다. 여러분 지금 유건일 주필의 이 4대 재응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은 극좌 세력과 기회주의자들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단호하게 맞서라. 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미 자유보수 진영의 리더로서는 수많은 한계가 드러났고 앞으로 그렇게 미래도 보이지 않는 만큼 이제 정치적 불신임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한동훈 대신 다른 강력한 리더와 그의 팀을 설정하고 한국의 자유보수 우파들이 그를 중심으로 결집할 필요가 있다. 또 마지막으로 극좌 세력이 주도하는 장외 투쟁이 본격화할 경우 이에 맞서서 한국의 자유보수 우파도 거리에서 그들과 단호히 맞서서 싸워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제언들은 현 상황에서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많은 자유보수 우파 진영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건일 주필은 이 칼럼에 이어 또 다른 칼럼에서도 지금 극좌 세력을 중심으로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쫓아내기 움직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맞서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9월 27일 국회 안에서 이른바 탄핵의 밤 콘서트가 열렸다. 그들은 외쳤다. 검찰 파쇼, 민족을 외세에 팔아먹는 내국 세력. 9월 28일에는 저들은 도심을 행진하며 연막탄까지 터뜨렸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골수분자들이 저런 식으로 먼저 운을 뗀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뒤틀린 군중이 모여든다. 대형 사고라도 나면 모두가 대통령 내외 책임이라며 분노지수를 확 높인다. 저들은 그걸 항쟁이라 부른다. 저들이 지르는 소리를 듣자면 지금의 한국이 마치 혁명 직전의 러시아라도 된 느낌이다. 문재인은 잘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나? 최저임금제 덕에 소상공인들의 장사가 잘 되었나? 원전을 깨부수어 청정에너지 사정이 좋아졌나? 반국가 세력이 어디 있나? 비판적인 국민을 왜 적으로 규정하나? 재벌들의 세금을 왜 깎아주는가란 소리도 들린다. 저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다. 반국가 세력이 있지 그럼 없단 말인가? 숱한 대형 간첩단 사건들은 다 뭔가? 반국가 아닌 친국가인가? 1980년대 이후 날뛰는 NL 중에서도 주사파 이들 일부 단체는 이미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로 규정되기도 했다. 왜? 그들은 세계 10위권 대한민국을 제국주의 식민지라 부른다. 대한민국 76년사를 매판이라 부른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관이 아니면 뭐라 부를 참인가? 대명천지에 인민을 굶주리게 만들고 남한 영상물을 봤다 해서 청소년들을 무더기로 총살한 돼지의 동물농장은 그럼 뭐라 부를 터인가? 북한 거들 낸 화적대 아닌가? 그동안 저들이 왜 계엄령이 있을 곳 어쩌고 어수선을 떨었는지 이제는 그 속셈을 흔히 알만하다. 저들이 난폭하게 개판 칠 때 그에 대한 당연한 법 집행도 하지 못하게끔 정부를 주눅들게 하려는 수작이었다. 저들의 폐악질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엄중한 응징이 가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그건 나라가 아니다. 그런 흑개미 나라를 만들려고 저들은 그토록 계엄 선포할 것이라고 밤새 보챘나. 한판 붙자 이건가? 그래 한판 붙자. 저들의 있을 수 있는 한탕치기는 공권력 이전에 자유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민간 자경이다. 저들에겐 혁명할 자유가 있고 자유인들에겐 정당방위 권리가 없다면 그건 공정하지 않다. 확실한 것은 조희대 사법부가 추상 같은 법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규범질서를 누가 흔들어대는가? 한반도 최초의 자유, 민주, 공정, 법치의 공화국이자 최초의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을 이재명이 너 자유국민은 총 걸기하자 말 같지도 않은 생태집을 잡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저 상습 선동꾼들의 뒤엎기를 단호히 제압하자. 여러분, 저질 극좌 세력이 주도하고 기회주의 세력이 야합한 말도 안 되는 대통령 사기 탄핵에 한 번을 당했으면 됐지 두 번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유건일 주필이 강도 높게 역설하고 있는 것처럼 저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자유인들이 단호히 대항해야 합니다. 극좌 세력은 물론이고 저들과 야합할 가능성, 야합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국민의힘 내의 일부 정치인들, 또 소위 비좌파 언론의 기회주의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목소리를 내고 만약 그들이 헛짓을 하면 아주 응징을 해야 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행동으로 나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의 제도권 언론 조선동아중앙일보와 그 계열 종편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때처럼 그따위 짓을 이번에 또 한다면 확실하게 그따위 신문들은 끊고 그런 방송들은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서워할 줄 압니다. 만만해서는 아무것도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의 자유시민들은 지금부터 예상되는 이 엄중한 시국에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과 같은 그런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행동할 때 행동해야 됩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안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마음 안 드는 부분들이 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극좌 세력이 획책하는 제2의 내란, 제2의 탄핵 사태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동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로 아주 캄캄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시시비비의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주 저질 극좌 세력이 주도하고 기회주의 세력이 야합한 탄핵 난동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일은 절대로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호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법치주의,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로 언론인인 유건일 주필이 지금 그런 부분에서 거듭 현 상황의 엄중함을 경고하면서 대한민국 자유시민들에게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